어, 진짜 체육관이야? 오, 복싱장이야. 오. 누구야, 누구야? 뭐야, 누구야? 자세 좀 나오는데. 오! 오! 와! 왜 이렇게 멋있냐, 주정아, 너? 야, 이분은 그냥 관장님 아니야, 여기? 일단 몸을 풀어야겠군요. 몸 풀어, 몸 풀어. 야. 뭐야, 빨라, 빨라! 어, 오, 오, 오. 오, 야, 잘한다. 복싱 대회 우승자. 아, 그 맞아. 이거 우승했대, 이제. 와, 진짜네? 아, 진짜. 어. 형 얼마나 하셨는데? 나? 나는 그래도 한. 난 계속했어. 중학교 때부터. 한 10년? 와, 오래됐네. 와. 몸에 남아있어. 시작한 거는 이제 부모님이 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떨어져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도 저를 신경을 못 쓰고 아버지도 제가 저를 신경을 이제 못 썼어요. 근데 제가 방황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속으로. 이제 관리해주는 것도 없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 운동에 집중을 하라고 복싱을 다녀라. 아버지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아빠도 그런 거 말고는 신경을 못 써주시니까. 운동을 남자는 뭔가 운동을 해야 더 자신감이 있어서 방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어요. 뭔가 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다녔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치 맞지. 잘 보내신 거야. 부모님이 복싱 하면 할수록 재밌고. 그리고 체육관에서 이제 그 동아리 친구들을 잠깐 가르치기도 했고. 아 진짜? 네, 그냥 운동하면은 그냥 복싱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체육관 대박이다. 아, 몸 풀어, 몸 풀어. 형,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피카부 스타일. 피카부 스타일. 너 더 파이팅 많이 봤네. 피카부 스타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피카부 약간 아니, 타이슨. 아니 좀 달 아니 좀 다르잖아요. 오케이 나 타이슨 너 무하마 달리 가자. 무하마 달리 막 이렇게 알지 이거 이거 뭐야? 오케이. 저 뭐야? 저 둘이 진짜 바보 같은 거 알아요? 뭐야 좀 안 멋진 거 같아 저거. 오. 어떤데? 너 이거 맞으면 아주 훅 가겠지? 방금 이미 내장이 터졌어요. 오, 형님! 게스트도 있어? 나한테 연락 안 왔는데? 어, 왔다. 왜 쉬는 날 사람을 부르고 그래? 그건 웃겼는데. 형, 뭐야 여기? 형, 좀 됐어요? 상정? 아, 민준이? 불명? 너 뭐야? 뭐야, 민준? 형 왔어요? 뭐야? 어떤 역할로 가시는 거죠? 저... 아, 샌드백으로. 샌드백으로. 아, 샌드백 역할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또 경연하려면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경연 끝났어. 끝나지 않는데. 경연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 인생이 경연이야? 그렇죠. 어, 인생이 경연. 그래. 저희는 항상 경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희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체력을 항상 키워놔야 돼. 오케이, 체력. 그래, 시켜줘. 뭐 할까? 저희 줄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보죠. 이거는 뭐 근데 기본이잖아. 상도 형 운동신경 좋잖아요. 좋아요. 뭔가 둔한데요? 안경 벗었어. 10개를 한다. 너 몇, 최대 몇 개 해? 100개? 너는? 저는 세지 않아요. 허세들이. 저 마지막으로 셌던 게 2200개인가? 뭐라고? 몇 개? 잘못 들었나? 진짜 와... 허세만 가득 찼다. 간다! 둘, 셋, 넷! 뭐야? 오, 잘한다! 오, 잘하는데? 오, 뭐야? 와, 큰일 났다. 오케이, 열. 아니,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 잘한다. 제게 힘을 바로 갑니다. 야! 아니 저게 줄이 너무 짧았어요. 에이 아니 우승까지 했는데. 어, 민준이 잘할 것 같아. 송민준 둘 셋 넷. 뭐야
목이 길어서 걸렸나? 아니 이거 너무 짧아. 뒤통수를 네 대 맞았어. 에이. 아니야 이건 짧은 게 아니에요. 자 2200개를 했다는 박지현. 오케이 몇 개만 하면 돼요. 몇 개 하면 돼? 10개. 잘한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계속 나는 하루 전 제가 제 마지막으로 센 게 2200개라고 했죠. 야 다르네. 와 잘한다. 잘하긴 진짜 잘한다. 아니 저건 연습으로도 안 돼. 아니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전교생 줄넘기 대회인데 제가 1등 했는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이거 꼴찌 누구야? 민준이 형이야. 손민준 꼴찌. 자 우리 이제 오늘 끝났다 나는. 어 너무 힘들다. 이제 시작이에요. 몸 풀었으니까. 뭐 할 건데? 자 일단 복싱의 기초를 약간 알려드려 볼까요? 기본 자세는 뭐 다리를 어깨 넓이 만큼 벌리. 오케이. 에헤이. 오케이 민준아 그거 아니야. 네 어깨 그거 좀 아니잖아. 형 아, 뭔 소리예요? 뭐가? 형 어깨가 되게 넓으신데. 이 정도 벌려야 돼. 그렇지. 또 그만큼 오른발을 뒤로 빼세요. 왜? 네. 그리고 원투는 자 이렇게 턱을 가리고 앞에다 놓고 원 투 하면 투. 됩니다. 자, 자. 어 민준. 자, 좋아. 어 나상도 좋아. 지금 스텝 좋아요. 좋아. 그렇지. 자, 좋아. 자. 어, 좀 잘해 보이는데? 민준아, 그걸 보니까 어때? 너의 모습을 보니까 좀 멋있어 보여. 멋있지? 멋있지? 이래서 복싱 하는 거야. 축구랑은 다르네. 그렇지. 예. 야, 우리 관장님들이 이게 좋네. 거울 봐봐, 멋있지? 그게 복싱이야. 그거야. 어, 근데 멘트가 좋았어. 나도 좀 끊고 싶었어. 너 그날 등록할 뻔했잖아. 어, 진짜. 내 안에 남성성이 너를 발견할 수도 있어. 지현이가 말을 잘한다, 갑자기. 형, 상도형 이겨야죠. 오케이. 서, 서, 서. 그렇지. 자, 상도형님 좋아. 상도형님 좋아. 빵. 오케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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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지금. 야, 우리 관장님이 아주 그냥 토크를 잘하시네. 야, 강하게 키우네. 네, 우리 원생 한 명 더 끌려고. 그러니까요. 아, 나도 복싱 배워야겠다, 저거 보니까. 야, 이거 한번 쳐줘. 이거요? 나 이게, 아, 이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샌드백은 샌드백. 위험하니까 글러브를 끼고. 일단 이 글러브 맛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쓰는 건데 좀 맛있어요. 글러브 좋아. 맛있대. 아, 좀 빨아라. 아, 냄새 진짜 심해. 야, 이거 어떻게 끼고 해? 약간 안몰이야. 아니, 원래 글러브를 못 빨아요. 빨면 고장나서 못 빨아요. 냄새가 진짜, 와, 대박이더라고. 형. 아니 원래 냄새 그래요. 네 남자 냄새가 날 수밖에. 남자 냄새요. 빨래 못하는 거야? 오랜만이다. 좋아 좋아.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자 샌드백은 그냥 치면 돼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한번 빵빵 쳐보면 돼요. 빵빵. 이거를 3분 동안 계속 치고 있어야 돼. 네. 느낌 있어. 힘이 좀 느껴진다 이게. 진짜 힘들어. 이게 대박이야. 오, 야 체중까지 실어서. 와.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야. 야 바람이 느껴지는데? 그래 계속 치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지현아.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 걸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너 보여줘 너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세게 쳐봐 더 세게. 그렇지. 아, 야, 웃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준혁이가 팔다리가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안 닿을 것 같은데 쭉 와. 와. 야, 감정 실린 것 같아. 나 감정 실렸어, 지금. 힘들어. 힘들지? 아, 왜? 한번 해봐요. 진짜 힘들어요. 상도 형 잘할 것 같아.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형? 어?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유 진해성 진해성 아 해성이야 진해성 진해성 아 해성이야 이거 나야 인생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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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오케이 이때 어 이때는 맛있네 이게 어 그러니까 어 뭐야 진해성 뭐야 진해성 진해성 세 진해성 아니 진해성 진해성 아니 진해성 아니야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장난이다. 장난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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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지혜야 뭐야? 지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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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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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계속 가. 이거 뭐야? 그냥 복싱 기술이 아니라 그냥 돌려서 이걸 치던데? 이거 뭐야 이거? 뒤로 돌려서 이거 뭐야? 야 기술이야 기술. 와 배성아 그건 아니다. 아니다 배성아. 형 저한테만 쌓인 게 많아. 아니다 형님 니 좋아한다. 복싱 좋아한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민준이 형. 간다. 누구 생각할 거예요? 진욱이죠 뭐. 아 진욱이 형. 진욱이죠 뭐. 나야? 왜 나한테? 보여주세요. 와. 7위는 아니 정말 진욱입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8위는 민준입니다. 와, 와 진짜 아니다. 아니다. 와. 왜 저거 너무 미안하잖아 저거. 간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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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탑 세븐이라고. 야 민준아. 내가 탑세븐이라고 내가 내가 탑세븐이라고 잠깐만 우리 민준이 왜 이래? 민준이 흥분했어 야 민준이 장난 아니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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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야 이때까지 다들 어떻게 참았냐 아 씨 이거 못해 이거 너무 아니 자기가 치고 야 왜 너가 쓰러지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10초만 해도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네.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도 복싱 하러 왔으니까 또 링에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 그 싸운다고? 예 남자의 그 기운을 느껴야죠 이게 지금 스포츠라고 생각해야 돼 스포츠야 이거는 그냥 점수 따기요 그냥 오케이 근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건 맞긴 한데 나랑 상동이랑 둘이 하면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너 걷는 거 배워서 걸어다녀? 지현이가 홍군 한동 가면 진짜 말을 잘해 너 뭐 밥 먹는 거 배워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살려고 살기 위해 한단 말이야 지현이 형 말은 잘하는데 MC였어 MC 거의 MC였어 자 우리가 뽕짝으로 나눠가지고 점심 얘기 어때? 지는 팀이? 그렇지 나 오늘 먹고 싶은 게 많아 근데 미안한데 밥 먹으러 못 갈 걸? 병원 가야 될 걸? 와, 맵다 매워. 야, 집 주변에 뭐 큰 병원 있어? 아이고 그냥 야, 우리 몸 팀이야, 몸 팀. 형들 이따 밥 먹으러 가도 씹지 못할 걸요? 이거 없어서. 뱀! 뱀! 네, 링에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자, 병원에 갈지, 치아가 다 나갈지. 야, 흥미진진하다. 오. Fighting time! Fighting time!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대로 된 경기를 위해 진짜 찐 선수분을 모셨습니다. 진짜로? 네. 누가 오셔요? 네, 우리 심판을 봐주실 거예요. 아. 한번 모셔볼게요. 와. 누구셔? 선수님이야, 선수님. 와. 안녕하십니까. 와. 좋아. 예. 네, 저희 관장님이 관장님세요. 너 가르쳐 주신 분? 예. 네. 준엽이를 이제 복싱을 가르쳐 준 네. 관장님이신 거예요? 네, 저희 스승님이세요. 네. 아, 스승님. 아니 진짜 잘해요, 준엽이? 아, 준엽이 잘하죠. 저 좀 해요. 아, 이거 허접한데?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헤드기어를 먼저 착용을 하고. 제가 착용하면 안 아파? 예, 네, 저게 굉장히 안전한. 예. 네. 자, 선수들 앞으로 오세요. 오, 각 잡힌다. 오, 뭔가 멋있다. 민준이가 생각보다 목이 길거든요. 그래서 노출되는 부위가 넓어요. 머리 위쪽을 톡 때려버려요. 예. 그렇죠. 상대는 무조건 숙이고 들어올 거니까 그냥. 바디. 예, 뭐야? 바디요, 바꿔. 뭐 어떤 거? 바디를 돌려. 예, 바디 그냥 위로 올려요. 그 조용히 얘기해. 다 들리잖아, 지금. 어, 송민준 나상도. 원래 이 싸움이 제일 재밌는 거 알아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알파카와 갑니다. 인간의 대결. 인간과 자, 알파카의 박스. 대결. 오케이. 가는 거야. 짝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짝팀 가는 거야. 홍팀 가면 돼. 오, 배 1점. 오, 배 1점. 아, 바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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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잘 때렸어. 형, 형, 형. 계속 잽 쳐요. 아, 상도 형 잘한다, 이거? 당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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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형, 가 돌려.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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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엎어, 엎어. 버텨, 버텨, 버텨. 어, 들어갔다. 돌려.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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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엎어, 엎어. 그래, 들고 엎어. 들어갔어. 엎어가 들어갔어. 엎어, 엎어, 계속 날려. 엎어, 엎어. 간다, 간다. 이렇게 때려, 이렇게. 이거. 야, 뒤로 왜 때렸, 뒤 때렸었어? 야,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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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야, 그래, 좋아. 야, 너가 왜 쓰러져, 야. 뭐, 괜찮아요? 오케이, 기세 이겼어, 기세 이겼어. 야, 이거 떨려. 야, 이거 화나, 화나. 잽잽도, 잽잽도. 잽잽도. 형,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어, 지금 감독들 난리 났어. 말이 안 들리더라고. 자, 다시 박스. 응, 응, 응. 지쳤어, 지금 지쳤어. 어. 야, 바디, 바디 공격. 어퍼, 좋아, 좋아, 좋아. 오, 잽잽, 오케이, 어퍼, 어퍼. 알파카 정신 차려! 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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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렇게 때려,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예, 예. 잘했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 강아지 똥 같네. 아니 아까 안 힘들 것 같다며. 어때요 관장님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자 승패 나눌게요 일어나세요. 잠깐만 저기 여기 친구 같은데 어떡하죠 벌써? 형 아직 몰라 결과 몰라 결과 몰라 형. 아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 힘들다 이거. 어, 엄청 힘들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아 근데 맞아요. 자, 일단 맞아요. 빨리 오세요. 자, 형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왜냐면 송민중 군도 복부를 많이 때렸거든요. 홍코노승! 홍코노승! 나선도 승리! 해보니까 어때요, 민준?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날 여기를 팔을 못 들 정도로 아, 뭉쳤는가 봐. 전 젓가락질 못해가지고 죽 먹었어요. 진짜로. 이게 계속 걸려가지고. 노래방? 아싸 아싸.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일단 가자. 야, 일단 형 내려봐요. 일단 가자. 아, 미안해 형. 야 빨리.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아니. 진짜. 어디야 여기? 아 왜 이렇게 형 괴롭히냐 진짜. 오 이거 뭐. 뭐야? 뭐야? 와. 와 이거. 와 멋있다. 와. 막 집어 던진다, 이. 아, 날라가죠, 날라가. 제가 멤버들을 데리고 오늘 유도장에 온 이유는 단기간에 체력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운동이기도 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또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도를 택했습니다, 제가. 아, 정말. 몇 살까지 했어요, 유도를? 제가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뭐 도민체전이라든지 뭐 이런 네. 1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지금. 예 그때 한두 번 정도. 오. 오. 우와 우와. 오. 멋있다. 유도 운동을 제가 오늘 데리고 온 이유가 사실 또 하나 더 있어요. 오. 좀 멋있는 것 좀 보여주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머 본인만 생각했어. 자기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맨날 춤, 뭐 춤만 추고 이러니까 멋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너 들어가 한 번. 아 저기야. 아 저기. 어 잠깐만 지금 너무 무서운데. 형 오랜만이네. 아니 우리 동료들 운동처 말라고. 아 다 아는 사람인가 봐요. 전 국가 대표 선수고요. 동갑이라서 친구예요 친구. 예. 잘 오셨어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오늘 체력 좀 쌓으려고. 비실비실하진 않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야 좋잖아. 옆구리가 시려운다. 몸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잖아 유일하게. 아 잘못 온 것 같아요. 자 빨리 나온다. 자 빨리 움직입니다. 무도관 가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이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자세가 달라. 어 뭔가 무도인이 된 것 같아. 상도 형 도복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상도 형 관장님인데요 버스는 완전. 유준이 벌써 표정 안 좋다. 표정이 안 좋아. 자 오늘 운동 바짝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아니 근데 혜성아 네가 우리를 가리킬 만한 그 실력이 되는 거야?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 아니 그러니까 네가 뭐 보여줘. 유도를 했다는 걸 뭘 그 증거를 대봐. 그러게. 어. 못 믿겠어요. 아 뭔가 그 기술 같은 거 보여줘. 기술 같은 거. 그렇지. 우리 한 번만 좀 도와줘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이 친구를 내가 맺힐 거예요. 와 듬직한데? 오야 몸 좋다. 아 몸 봐 역상 같아. 땅땅해 보여. 땅땅해 보여. 네가 맺혀질 것 같은데. 자 허리를 이렇게 넘길게요. 예. 봐 옆에서 딱 보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넘어갈 거야. 잘 봐. 오! 그렇지. 멋있다. 우와. 이거는 허리 우리기라는 기술이고. 허리 우리기? 업어치기는 잡아. 이게 꽃이잖아, 유도의 꽃. 한판승. 이렇게. 우와. 이렇게. 와. 멋있다, 유도. 우와. 어, 이거 아프겠는데? 괜찮지? 어. 낙법을 잘 쳐야 된다고. 낙법을 딱 잘 쳐야지. 잘 쳐야 된다고. 손 안 아파요? 손 안 아프지. 팔꿈치 안 아파? 예, 안 아파요. 잘 치면, 낙법을 잘 치면 몸이 충격을 흡수해줘가지고 괜찮습니다. 혜성 형도 한번 당해보면 안 돼요? 형 낙법 실력도 보기 한번 보여, 시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 우리 후배님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필살기 있잖아요. 자, 적을 한 방에 그 기절시킬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분 되게 나빠 보이게. 잘한다 잘해. 역시 선수 출신이야. 혜성아 무도인 인정. 낙법하는 게 진짜 다르다. 빵 멋있다. 근데 진짜 선수 맞는 것 같아. 자 집중. 와 가르칠 건가 봐. 우리가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낙법이야. 낙법. 낙법을 잘 쳐야 안 다친다고. 낙법은 이제 넘어질 때 부상이나 충격을 좀 흡수하는 거, 안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좀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구간이에요. 네. 봐봐 이렇게 하다 그냥 항상 구르면서 하는 낙법이 있어 이렇게. 낙법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오! 와 확실히 몸 쓰는 게 다른다. 그 기술은 지금 여기서 그 포마우 흉내 냈던 거지? 그렇지, 낙법 연결되는 거죠. 우와 대박! 진짜 푸바오 같았어. 이게 낙법 연결되는 거죠. 어, 야, 저희도 배운 건 다 쓸 데가 있다니까. 이 점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점프는? 점프? 진욱이 누워봐. 제가? 어, 누워봐. 어, 뭐야? 설마 저기서 점프야? 뭐야? 어, 무서워. 어, 뛰려가나 보다. 야, 너 빨리 와봐. 너 여기로 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일단 최대한, 잠깐만, 일단 최대한 부피를 줄여. 아유, 또 동생 맨 끝으로 미는 거 봐. 간다. 어. 가나다 후트레이. 조금만 더 옆으로 가봐. 아야, 붙지 마. 아, 잠깐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끝에 송민준이 위험합니다. 나를 믿어요, 못 믿어요? 좀 못 믿어요. 넌 믿는다. 야, 이거 잘못하면 사고다.
출발합니다. 누워주시고 눈 감아주세요. 자, 갑니다. 하! 자, 갑니다. 하! 오! 오! 와! 와! 예스! 멋있다. 와, 멋있다. 9만 마리가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날아다녀. 하늘이 왜 저렇게 크게 보이지? 커. 아, 그래요? 많이 커. 하! 어, 근데 몸이 가볍네. 우와. 열 짜릿한데? 어, 냉장고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 와. 형광체에 몸 저렇게 잘 쓰니까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병기다. 일단 몇 층에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아, 맞네. 업어치기를 먼저 가르쳐 줄게. 오. 잡아봐요, 여기. 여기? 아니요. 오른손으로. 여기? 항상 여기를 잡아야 돼요. 팔 입근을 넣고 다리 봐봐. 다리에 들어갔잖아. 11절을 만들어서 쑥 들어가야 돼. 더 쉬운 거는 뭐냐면은 내 상대방이 만약에 잡고 가잖아. 이래 서로 하다가 밀어보세요. 응. 밀다가 안 돼. 오. 그러니까 힘을 이용하는 거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 그렇지, 역이용하는 거야. 상대방을 역이용해서 하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넘어가거든. 아. 이렇게 해서 완전 이렇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딱, 아. 딱, 딱. 꽂아서. 그렇지. 오케이. 어렵다 이거. 근데 툭 치면서. 그렇지. 오, 잘한다. 진욱이 형이 은근 힘이 좋으셔. 놓고 놓고. 후. 오케이. 그렇지. 아, 야. 윤주 잘했다. 오. 이게 이름 팍 쓰네. 툭 차지. 이렇게. 공격수네. 야, 민주 잘하네.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있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했거든? 진짜 오리지널 1대1 매치로 한번 해보자. 경기. 아, 경기. 그러니까 대련으로 한번 해보자고. 좋아요. 오케이? 예스. 오케이. 좋아요. 해보자. 마지막. 해보자고. 좋아, 좋아, 좋아. 불꽃을 태워보자 한번. 마지막 불꽃. 오케이. 해보자. 누구야? 덤벼. 누구야? 누구야? 진욱이하고 민준이부터 하는 게 어때요?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초식 동물들끼리 먼저 하자. 어, 먼저 하자. 일단 체격은 비슷해. 진짜 가소롭네. 아유, 허세, 허세. 아유, 허세, 허세. 아, 멋있는 척 진짜 잘해. 진짜 약해 보인다. 한없이 약해 보인다. 잔머리. 오늘 내가 땅에 형을 박아버릴 거야. 나 흥이 많아. 너 긴 목 내가 꺾어버릴 거야. 자, 약체 대결. 왜 이렇게 창피하냐, 저거. 자, 차렷! 자, 인성! 시작! 아이씨! 시작! 아이씨! 진짜 놀랐어. 자, 자, 잡아야 돼. 잡기 싸움입니다. 오케이, 잡았다. 손 잡았다! 붙었다. 기술 들어가야 돼, 기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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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야, 한 판 나올 뻔했어. 오! 큰 기술 들어갔다. 오, 쭈! 땡겨, 땡겨,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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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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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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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반판, 반판. 자, 절반! 누가 절반이야? 지민이가 점수 땄어. 지민이가 땄어? 아니야? 제가? 네가 이겼어, 방금. 아, 진짜? 응. 서로 몰라, 누가 점수를 받았는지. 제가요. 제가요가 뭐예요? 뒤집기로, 뒤집기. 아, 대치기. 아. 절반. 진욱이 지금 흥분했다. 진욱이 흥분했다. 그냥 아무리 절반이라도 민준이가 한 판 하면 돼. 진지하게. 또 잡았다,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잡았어, 두 개 잡았어. 자, 송민준. 송민준 집중해야 돼요. 자, 진욱. 와, 이게 경기에 들어가니까 아,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지. 자, 민준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민준 됐다! 다시 엎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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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준! 야! 엎어치기! 됐다! 민준 됐다! 조금만 더! 아이고! 조금만! 절반! 절반! 중심을 잃었어.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진다.
진욱이 형의 힘이 진짜 세다니까. 와, 진욱이 형이 세네. 힘이 엄청 세. 팟! 자, 여기까지. 그때 그 감정을 또 느끼네. 민준이 또 졌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라다. 와, 손님도 울라 그래. 장난 아니야.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약간은 좀 이벤트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아니야. 치열했네. 나름 작게 싸움 열심히 했어. 자, 여러분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메인 이벤트 나상도 대 진에서. 야, 이거 모르겠다. 자, 선수 입장. 자, 이제 결승전 갑니다. 와, 진짜 기대된다. 빅매치다, 빅매치. 상도 형이 악발이야. 자, 그래. 각오 한마디. 하! 상도 형, 스포츠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 사사사! 아! 나이는 없어도 경력은 있지. 잘해봐. 보여줄게. 나상도 대 진에서. 아, 이거 모르겠다. 상도 형도 힘이 좋거든. 나이가 왜 나이만 이렇게 많아요? 나이 별 완전 많아. 소개팅! 소개팅 하나! 소개팅 둘이야! 소개팅에서는 진혜성이 이겼어요. 하차!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상도 형 표정 봐. 야,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배운 건 썬 거야. 오, 배운데 낙법 칩니다. 아니, 진짜. 아파, 아파. 안 틀렸네? 신발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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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지? 지도! 왜, 왜, 왜? 너무 말이 많으셔서 지 말 많으면 나오네. 없더라고요. 경고가 나오네. 우린 또 저런 제도는 시급합니다. 도입이. 시작! 자, 집중하시고. 시작! 자, 천천히 어깨싸움 들어가요. 으이씨! 오, 잡혔다. 잡혔어. 끝났어. 또 끌려다니겠다. 아이고, 아이고. 으이씨! 불쌍해. 다시 살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게 일부러 저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저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게임이 안 된다고? 야, 이거 하지 말라고. 자, 저 상도 형 괜찮으세요? 상도 다리 힘 풀렸어. 상도 형이 힘이 센 편인데. 그러니까. 와, 혜성이 형 힘 진짜 세지구나. 형 보여줘요. 보여줘? 오케이. 자, 가자!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자. 형 넘겨 넘겨! 아까처럼!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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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넘어간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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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이지? 끝났어. 끝났어. 나상도 승리. 돌아갔잖아요. 한 방 있다니까? 운동신경이 진짜 대단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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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냐? 아! 그래, 넘어갔어. 저 봐봐. 왜냐면 지금 나상도가 자세를 완전히 낮췄어. 얻어 걸리면 한 방 있어. 일어나. 야, 야 멋있었다. 멋있었어. 진혜성을 한 판으로 이겼어. 와. 안 들렸지? 자, 혜성아. 제가 동생들 보고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넘어가줘. 한 번 됐죠. 아, 진짜 나 저게 나오면 안 되죠. 작게 본다. 됐어. 야! 야! 갔냐? 아, 이거 편집해 주셔야죠. 멋있는 척 다 했다고 해요, 상도 형. 좋아하잖아요. 에이, 어쩐지. 솔직히 우리 중에 혜성이 형을 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없어. 그래. 선수랑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어? 선수랑. 선수랑. 그럼요. 네, 충분히 뭐. 진짜? 선수랑? 선수랑 한다고?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아, 우리도 자존심을 걸려. 선수랑, 와, 대박. 저하고 좀 비슷한 친구가 있나요? 대학생 유도 선수인데. 오. 선수? 안 돼, 안 돼, 형. 자, 최근 선수 나오세요. 오. 우와. 자, 여러분 이제 메인 이벤트 선수 입장합니다. 우와. 진짜야, 진짜. 곰이야, 곰. 산적. 혜성이 형이 작아 보여. 몸무게 몇 킬로예요? 100킬로 나갑니다. 100킬로? 비슷하다. 나도 98kg.
와 진짜 잠깐만. 비슷하네. 와 비슷하다. 오 진짜 비슷하네 체격이. 야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세 보이는데? 잠깐만. 오 비슷하다. 어 진짜. 야 무슨 경기 같아 진짜. 참. 와. 저러면 힘이 느껴져요, 반장님? 네, 딱 도복 잡으면 선수끼리는 딱 1초 만에 딱 알아요. 상대가 강한지. 아 뭐야? 허접이잖아. 야. 정말이야. 아 정말이야? 아, 해본 거야. 화이팅, 진해성 백숙 먹자. 이기고 백숙 먹자. 아, 자. 실제로 딱 선수랑 유도 경기 해본 게 얼마 만이에요? 거진 한 15년, 16년 정도. 어? 야 인사하고. 야 간다 간다. 야 현역 선수랑. 하차. 야.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오, 진짜 저거 비슷하다. 집중해야 돼. 이거 집중해야 돼. 아니 그리고 선수의 자존심이 있어서. 달라. 저 힘 소리 들리죠? 다다다다 가는 소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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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었다. 절반 절반 절반. 오! 야, 오, 진해성. 오, 오. 와, 혜성이 형 멋있다. 한 판으로 안 가려고 옆으로 딱 누운 거지. 바로 옆으로 굴리잖아. 어. 아니, 혜성이 형 이렇게 날렵할 수가. 아니, 달라 보여, 혜성이 형, 완전. 오, 쟤 진지하게 하는 거야? 오, 씨. 자, 절반. 오. 좋아, 좋아, 좋아. 하나만 뒷담면 된다. 하나만 더. 반 남았다. 자, 시작. 오, 지금 이제 화났어? 아 이거 잡기 싸움이 엄청나.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혔어 잡혔어. 우와. 바로 잡았어. 오, 야 근데 진짜 소싸움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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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봐. 소리 봐. 소리야. 무섭다.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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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절반. 오. 오. 야 진해성이 넘어가? 우와. 우와. 오, 자, 오. 절반. 어 다행이다. 어, 그나마 또 진해성 씨가 옆으로 틀었어요. 여기서. 안 넘어가려고. 아, 안 넘어가려고 지금 버티는 거 봐라.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와 힘 힘 몇 살이지? 숨을 들임. 와 최수호랑 동갑이에요? 와 잠깐만. 최수호랑 친구야? 수호야 네 친구야? 네 친구야 수호야. 나 뭐 하고 산 거지? 자, 세, 아 팔. 자, 동점인 상황이죠? 네 절반 절반. 저 이겨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이씨! 우와! 곰 두 마리가 싸우는 것 같아. 어, 일로 오지 마세요! 일로 오지 마세요! 저리 오세요! 진짜 무서웠어. 어, 흔든다. 어. 흔들어.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오! 오! 오, 오 진짜. 아, 진짜 유도 보는 것 같아. 오. 유도 경기. TV에서 봤던 것처럼. 치시면 안 돼. 우와! 잡았다, 들어가자, 잡았다, 들어간다. 잡았다, 잡았다. 뒤 잡았다. 혜성아 지금 봐도 멋있다. 와, 와 멋있다 멋있다. 와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어. 한판 완전히 꺾어버려. 야. 어 근데 유도 진짜 멋있다. 멋있는 운동인 것 같아. 금메달 땄어? 금메달 땄어? 금메달 땄어 너? 금메달! 진해성 금메달입니다! 근데 진짜 이만큼 짜릿하긴 하겠다. 와 그렇게 넘어가네. 와 고생했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최고다 최고다.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대로 경기 봤다. 선수로서 한번 대결해봤잖아요. 네. 실제로 좀 어때요? 확실히 옛날에 유도 좀 하셔가지고 아직 그 했던 그 훈련했던 게 남아있으신지. 훈련했던 게 남아있어 진짜. 힘도 세고요? 네. 훈련 친구들이랑 많이 비슷해요. 힘도. 와. 힘이 장사야. 술 조금 봐줬어요? 많이 봐줬어 많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안 되지. 와 근데 멋있다. 와, 진짜? 재수형한테 고맙더라. 다음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어, 영광이지. 영광이지 영광.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개운하게 운동하면서 놀면요 또 금방 친해져요. 혜성 씨가 처음에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 했는데 진짜 충분히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